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95번.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1차 납부기한 경과 시 2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할 금액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범칙금을 빨리빨리 내야 되는데, 내야 될 기간이 여기까지인데, 안 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까지 지나가서 낼수 있냐면, 20일까지 경과해서 낼수 있는데, 이때는 그냥 내는 게 아니고, 추가 범칙금이 있어요. 20일 동안. 뭐가 있냐면, 통고받은 범칙금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 내야 돼요. 만약에 10만 원이다 그러면, 20%니까. 그럼 12만 원을 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범칙금은 미리미리 빨리빨리 내는 게 답입니다. 납부해야 될 금액으로 맞는 것은 통고받은 범칙금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이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96번 누산 점수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이 옳은 것은 했습니다. 네, 요게 이제 1년 기준 있고 2년 기준 있고 3년 기준 있고 그래요. 벌점을 1년 동안 더하고 2년 동안 다 더하고 3년 동안 더하죠. 그래서 요거에 해당하면 면허가 취소되는데 차례대로 보면 1년 동안은 121점 이상 되면 이제 취소가 되고요. 2년 동안은 201점 이상 되면 취소가 돼요. 3년 동안은 271점 이상 되면 취소가 돼요. 즉, 120점까지 괜찮고, 200점까지 괜찮고, 270점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 숫자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120점이면 면허 취소된다. 이거는 대부분 알고 계세요. 근데 2년 동안 누산 벌점 200점이면 취소된다는 건 모르시는 분 많아요. 80점이 추가가 되면 200점이 되는데 바로 취소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또 70점이 추가가 되면 270점이 되면서 3년 동안 270점이면 면허 취소됩니다. 옳은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1년간 120점이죠. 2년간 201점이고, 3년간 271점 맞네요. 네, 5년간 기준이 없어요. 3년간 271점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79번. 교통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기준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벌점의 기준이요.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 본인의 인적 피해에 대해서도 인적 피해 교통사고 구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본인의 인적 피해는 벌점 부과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에 나오는 4개예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산정에 있어서 처분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벌점 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 대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다 했는데 쌍방과실이어도 벌점 부과하고요. 대신에 반씩 깎아줘요. 별표 2항에 나와요. 자동차 등 대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그죠? 틀렸죠. 3번.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일 때에는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이 있으면요. 그건 아예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요.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이면 행정처분하지 않습니다. 4번. 자동차 등대 자동차 등 차대차 사고요. 그때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 원인 중 중한 위반 행위를 한 운전자에게만 벌점을 부과한다. 그렇죠. 이게 맞는 얘기죠. 차대차 사고가 났을 때는 그 사고 원인들이 막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제일 큰 위반 행위를 한 사람, 그 운전자한테만 벌점을 부과를 해요. 골고루 있을 텐데, 더하는 것도 이제 기준이 있지만, 그 중한 위반 행위를 한 사람한테 벌점을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벌점 기준 맞는 것은 4번, 자동차 등대 자동차 등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 원인 중 중한 위반 행위를 한그 운전자에게만 벌점을 부과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98번이요.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로 알맞은 것은 했습니다. 주차 위반입니다. 승용차의 소유자는 3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된다. 승용차 과태료 4만 원이죠. 주차 위반. 승합차 소유자는 5만 원이고요. 기간 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불이익은 당연히 있죠. 이거 위납하면 가산금이 붙어요. 그다음에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 과태료가 가중이 되죠. 2시간 이상은 별도로 기준이 또 따로 나와 있습니다. 저거 맞는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4번.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 과태료가 가중된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99번. 다음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로 맞는 것은 특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합의하면 형사고발되지 않는다. 이거죠? 반의사불벌죄라고 했죠. 근데 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가 언제냐 하는 거예요. 언제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근데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고발되는 경우들이 언제예요?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때하고 12대 중과실을 위반했을 때두 가지 사항들은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지요. 바로 형사고발되는 거죠. 그거 특례 적용받는 게 언제냐 하는 거예요. 합의하면 봐주는 게 어떤 거냐 하는 거죠.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자동차를 손괴하고 경상에 교통사고를 낸 경우. 이거는 가능하죠. 12대 중과실도 아니고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니까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이거는 형사고발 면할 수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부상자 구호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경우 이거는 뺑소니죠. 뺑소니도 가중처벌 받는 대상이에요. 형사고발됩니다. 신호위반으로 경상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경상이지만 신호위반이 뭐예요? 이거 12대 중과실 사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의사불벌죄에
예외 사례가 되는 거죠. 이건 맞는 것은 1번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자동차를 손괴하고 경상의 교통사고를 낸 경우가 되겠습니다. 답 1번이죠. 500번 자동차 운전자가 공동위험행위로 구속이 되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했습니다. 공동위험행위가 뭐예요? 차로 이렇게 있으면 버스들 같은 게 한 줄로 이렇게 차로 다 맞고 가거나 혹은 한 줄로 쫙 붙어서 안전거리 거의 없이 붙어서 가는 거 혹은 이쪽으로 쫙 붙어서 가는 거 우리가 흔히 대열운행이라고 부르죠. 대열운행이라고 부르는 요 행위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단순히 그 대열운행 행위를 한 게 아니고 공동위험행위를 하다가 구속이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공동위험행위도 중요하지만 구속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공동위험행위를 하다가 구속이 되면 면허가 취소돼요. 답은 1번입니다 네. 공동위험행위로 그렇게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구나. 있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이게 위험한 행위예요. 그래서 그걸로 구속이 될 수 있어요. 네. 그 행정처분은 바로 구속됨과 동시에 면허 취소가 됩니다.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501번이요. 자동차 운전자가 난폭운전으로 형사위권이 되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어떻게 됩니까? 했습니다. 형사위권이 되었어요. 근데 요인이 난폭운전일 때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죠. 요거는 정지 처분을 받게 돼요. 정지. 근데 며칠이냐가 중요하죠? 난폭운전으로 형사위권 되게 되면 40일 정지를 받습니다. 지금 벌점 40점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벌점 40점이면 40점부터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돼요. 그 이하는 정지 처분 받지 않아요. 근데 이 벌점이 40점을 도달하게 되면 40점부터예요. 40점부터 40일간 면허정지를 받습니다. 벌점의 숫자대로요. 40일 정지가 되는 거죠. 난폭운전으로 형사위권 되게 되면 면허정지 40일을 받게 돼요.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502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어떻게 되는가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한 자전거를 운전했다는 것은 자전거를 타고 도로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로요. 공로. 검은색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 그 길 있죠. 공로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도로교통법상 이걸 어떻게 처벌하는가 하는 거예요. 흔히들 많이 어떤 생각하시냐면 자전거도 차니까 음주운전이면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돼서 뭐 면허도 취소되고 정지되고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전거는 차예요. 여러분이 지금 취득하시려고 하는 그 운전면허증은요. 정식 명칭이 자동차 운전면허증이에요. 즉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면허증이지 차에 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전거는 차예요. 자동차는 아니죠. 그래서 차를 운전하다 그런 거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운전면허증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처벌을 아예 하지 않을 수는 없고요. 어떻게 처벌을 하냐면 범칙금으로 3만 원을 부과해요. 범칙금 3만 원하고 면허 정지 취소하고는 차원이 다른 처벌이죠. 범칙금이라는 것이 과태료하고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과태료는 운전한 사람을 확인할 수 없을 때 하는 거고 범칙금은 경찰이 직접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금전벌이죠. 이거 범칙금이기 때문에 요거는 직접 경찰에게 부과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3만원 통고 처분 받습니다. 그래서 요거 자전거 운전했을 때는 3만원의 범칙금이 있다.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네. 면허 취소되거나 정지되지 않습니다. 네,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만약에 자전거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했는지 확인을 하려면 이 측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음주 측정, 호흡 측정을 할 텐데 그거를 거부하는 경우 있어요. 근데 자동차는 측정 거부를 하게 되면 현장에서 바로 면허 취소지만 이 자전거는 차기 때문에 현장 취소가 되지 않고 범칙금이 3만원이 아니고 10만원이 돼요. 10만원 내면 불지 않고 통과가 가능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게 도로교통법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503번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전거 운전자가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도로교통법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취소된다고 알고 계신 분 많은데 그렇지 않고요. 범칙금을 10만원을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만원을 통고 처분 받게 돼 있죠. 저게 불었는데 0.03 이상 나왔다. 그러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아니 난 안 불겠다 이렇게 하면 범칙금이 10만원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요. 그래서 이거는 과태료가 아니고 범칙금이다. 경찰이 직접 부과한 돈이다 알고 계시고 처벌은 안 할 수는 없고요. 벌금 구류는 아닙니다. 네, 이거는 벌금은 형사처벌이에요. 형법상의 범죄자에게 부여하는 금전벌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3번 범칙금 10만원 통고 처분한다 되겠습니다. 504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되는 경우로 맞는 두 가지는 했습니다. 12대 중과실 얘기 아마 나오겠죠? 네, 형사처벌 언제 되는가 보죠.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을 때 물적 피해만 있으면요. 합의하면 형사처벌되지 않아요. 택시공제조합에 가입한 택시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대요. 중앙선 침범 인적 피해 사고 바로 12대 중과실이죠. 그 다음에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데
신호를 위반해서 인적 피해 사고가 났어요. 역시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화물공제조합에 가입한 화물차가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대. 이 화물공제조합이 뭐냐면요, 화물차들이 드는 보험이에요, 보험.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거에 가입한 화물차가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이거는 형사고발되지 않고요. 위반한 조항 자체가 안전운전 불이행이기 때문에 형사처벌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12대 중과실 일으켰던 2번. 택시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인적 피해를 낸 거. 그다음에 3번, 차가 신호 위반을 해서 인적 피해를 낸 거. 2번과 3번이 답이 되겠죠.